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인데 여기 고가, 아니죠. 지하철도 옆에요. 차로가 두 개였다가 하나로 줄어들어요. 보겠습니다. 영상 화질이 좀 안 좋다. 두 개 차로 한 차로 줄어들어요, 여기는요. 오른쪽에 빨간 차, 또 앞에 또 차인데, 아이고, 사고 났나 보다. 에헤, 저 불법 주차인데. 차로가 하나로 좁아들었어요. 옆에 측면 영상 볼까요? 어떤 사고였을까요? 버스가 가는데, 그런데 여기 지나고요. 이제 차로가 하나로 줄어드는 거죠. 어허, 이런, 저 비싼 차인데, 저거. 에헤. 아, 요 차 엄청 비싸대요. 새 차가 2억 3천 정도 된대요. 이건 또 뭐야? 이거 벤츠야? 뒤에 건 BMW? 네. 아, 버스가 좁은 공간 지나다가, 그러다가 차를 부딪혔습니다. 여기 길이 좁아요. BMW, 뭐, i8이라 그래? 뭐라 그래? 새 차 2억 3천이래요. 이거랑 부딪히면 그 차 밀리면서 그 앞에 벤츠랑도, 이 벤츠? 벤츠? 하여튼 이것도 부딪혔대요. 벤츠는 1,000만 원 달래요. BMW는 전체 보상? 전체 보상이 뭐 얼마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 버스의 100% 잘못인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스 100% 잘못이다. 불법 주차 차량 10%다. 불법 주차 차량 20 내 30이다. 불법 주차 50%다. 오히려 불법 주차 차량 잘못이 더 크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의견은? 야, 거기다가 그렇게 차를 세워놓나. 아이고. 버스는 공간이 매우 좁은 데서. 버스 100%라는 의견 10%. 불법 주차 차량 10%라는 의견 8%. 불법 주차 2, 30이 30%. 불법 주차 50%가 8%. 오히려 불법 주차 차량 잘못이 더 크다가 44%. 저도 마음은 거기다 차를 세워놔, 이씨. 예. 아니, 남은 공간으로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데, 부딪혔으면은, 그러면은 저럴 때, 한 뭐, 한 10% 정도 볼 수 있겠죠. 근데 공간이 좁은 데다 저렇게 딱 세워놨다고요? 저거는 기본적으로 20, 30%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저도 같습니다. 요만큼. 50대 50이거나, 아니, 좋은 차. 아니, 차 좋은 거 타면 좀 주차장비 아끼지 말고 좀 주차장 제대로 대놓지. 야, 이거 참. 이거요. 이거 버티세요. 아, 버스가 대물이 얼마까지 들어있는지 모르겠네. 아, 요즘은 공제조합에서도 대물이 어디까지인지, 아, 그래도 보통, 가이 PD는 대물 10억까지 들어있나요? 네. 10억. 그거 한 5, 얼마지? 저 한 2억짜리 드는 것하고 10억 하는 거 몇만 원밖에 차이 안 나지? 차이 안 어, 몇만 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10억까지 들어있어요. 근데 공제조합은 얼마까지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만약에 그, 이, 가입되어 있는 금액보다 더 수리비가 더 비싸면은, 그러면 나중에 또 별도로 합의하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여하튼 이거는 버티세요. 버티고 상대가 소송 걸라고 그러세요. 소송 걸어서, 아니, 그 위험한 데들 차 세워두면 어떻게 버스가 갈 때, 이 버스에 지금 오른쪽이 보이는데, 왼쪽도 좀 보고 싶어요, 왼쪽. 근데 왼쪽은, 아, 야, 좁네. 요 차가 요만큼이면은, 요게 한 180 정도 될까요? 일반적으로? 약 180cm 조금 더 될까? 뭐 그 정도 되죠. 큰 승용차가 한 192m는 안 돼요, 큰 승용차가. 버스는 2.5m예요. 2.5m면은 여기 대일라고 그러지. 야, 이거 참 이게, 요 앞에 차보다 길이 좁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두면은, 버스가 잠깐 좀 옆으로 좀 가는 느낌이 있나 보겠습니다. 요 선을 보죠. 요거. 여기서 최대한 좀 비키려고 그러는지. 가면서. 예, 좀, 나름대로 비켜가려고 그랬네요. 예, 조금은. 적어도 불법, 그 좁은 공간에 저렇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공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뒤를 들이받았다, 졸다가. 그거는 100대 빵.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불법 주차에 대해서 10% 인정하는 판사도 있어요. 근데 길이 좁다. 그럼 방해가 됐잖아요. 그러면 위험한 상태에다가 방치한 그 자체를 기본적으로 20, 30% 정도 보거든요. 기본이 20, 30. 마음은 그보다 더 이상이고 싶습니다.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계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